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상근입니다. 여기는 쇼파람 인터넷 신대원입니다. 우리는 고대 히브리어 사회문자를 통한 성경 연구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기초와 더불어 성경의 진수를 사회문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케르토, 아침에 우리 인사하는 인사입니다. 모케르토, 슈미 안상근, 슈미, 저의 이름은 슈미 안상근입니다. 자, 모세가 성경을 맨 처음 기록할 당시, 그때가 기원전 1400년경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문자는 오늘날의 문자가 아니고 간소화된 그림 언어, 즉 상형 문자, 표의 문자였습니다. 오늘날 히브리 언어는 완전한 표음 문자로 발달된 언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원불명의 단어가 아직도 많이 있으며 그래도 종종 끝듯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는 단어를 우리는 만납니다. 이 같은 단어들은 과거에 사용되었던 상형 문자로 되돌아가서 살펴보면 그 뜻이 구체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표음 문자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 시대인데 왜 난데없이 사형 문자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원을 밝히지 못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형 문자로 되돌아가면은 어원이 확실하게 밝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의 중요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이 깊은 뜻으로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신대원 이름이 쇼파르입니다. 쇼파르. 성경에 쓰이는 뜻으로는 양각나팔입니다. 성경에 양각나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양각나팔 쇼파르라는 문자 자체도 사회문자로 바꿔놓고 보면은 양각나팔이라는 뜻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 삼지창 같은 형상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 혹은 쉰 그렇게 읽습니다. 신, 어떤 학자는 그 사람의 앞니빨, 문치, 사람의 앞니빨 이라고 해석한 분도 있는데 저는 이 그 문맥에서 소나 양의 뿔로 해석을 합니다. 뿔이 두 개인데 왜 세 개냐? 가운데 머리가 있잖아요. 양쪽에 머리가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개. 또 경우에 따라서 삼지창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여기서는 뿔로 해석합니다. 그다음에 태.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입, 사람 입 모양 있죠? 입, 입술. 그 다음에 동사로 해석하면 입으로 바람을 후 불어넣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rash. 이건 뭐예요? 그림이 사람 옆머리 모양 그대로죠? 그 사람 옆머리, 사람 머리. 뜻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자, 해석을 시도합니다. 자, 이 그림 언어 상형 문자는 접속사, 전치사, 뭐, 그런 거 없어요. 과거인지 현재인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접속사도 전치사도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꼭 중국 한자 해석할 때, 마찬가지로 중국 한자도 사회문자 대해석에 조합해가지고 그 뜻을 해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해석 시도합니다. 뿔, 신. 뿔에다, 이 말을 붙여봤어요. 뿔에다가, 그 다음에 입. 뿔에다 입을 대죠. 뿔나팔이니까 뿔에다 입을 대고 소리 부는 거죠. 그 다음에 입을 대고, 누가 입을 대냐면 사람이 입을 대고, 그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뿔나팔이란 사람이, 레쉬. 사람이 소뿔에 신. 입을 대고 후 부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쇼파르란 뿔라팔이란 소의 뿔라팔 또는 양의 뿔라팔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 양도 우리나라 말로 염소 그러잖아요. 좀 크기가 작은 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또 현대 히브리어를 염두에 둔다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대 히브리어로 파르 하면은 젊은 숫소입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 온 백성이 죄를 졌을 때 젊은 숫소 파르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파르를 문법적인 뜻으로 젊은 숫소 그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신그 숫소의 뿔입니다. 신뿔 뿔의 상징체 뜻은 권세 힘 그렇죠. 여기서는 뿔라팔 그래서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백성을 대신해서 온 백성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못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속죄주 예수님 파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속죄 예수님이 나팔 소리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뿔라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연상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자, 숯불과 양의 뿔, 양각. 고대의 지위 높은 사람들의 머리 장식이었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정말 고대 중동 지방의 머리 장식입니다. 이 머리 장식. 산 사람이 이렇게 머리 장식관을 썼을까요? 죽은 사람이 머리 장식관을 썼을까요? 똑같습니다. 임금이나 대장군들이 이렇게 머리에 숯불에 투구를 썼습니다. 특히 영국 저 북부 노르웨이 지역의 바이킹도 꼭 숯불로 장식한 투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숯불로 장식한 투구 쓴 사람 가운데 가장 힘센 자가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집트 그 여신입니다. 여왕도 그랬어요. 꼭 숯불로 장식해 그 안에 둥그런 원판으로 장식을 합니다. 태양신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상에 보면은 이제 우상입니다. 자, 양의 뿔을 달았죠. 양의 뿔을 달았다는 얘기는 신격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신격화할 때그 동전에다가 양의 뿔을 달았어요. 말은 신격화됐다. 신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런 신의 아들이다.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본래는, 자, 우리 아래 그림 보면은 양의 뿔이죠. 멋있죠? 그 다음에 소의 뿔입니다. 뿔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사람을 이렇게 뿔을 달아서 신격화하는 일을 하지 않고, 왜 우산 만들지 않으니까. 그러나, 숯불을 택해서 이게 뿔라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뿔라파를 불고 있습니다. 자, 뿔라파를 누가 부는 자인가?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자였습니다. 뿔라파를 부는 경우 주로 백성들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첫 번째, 축하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년 축하 나팔. 자, 뚜 소리를 들으면서 자, 새해가 밝았다. 이걸 느끼는 거죠. 자, 신년을 로쉬 하샤나 그럽니다. 로쉬 하샤나. 로쉬는 머리입니다. 머리. 사람 머리. 첫 번째 날 머리입니다. 하샤나. 하는 더 플러스 더 관사. 그 말입니다. 샤나는 1년 그럽니다. 그 해에 로쉬 머리 첫 번째 날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매번 번제를 드리는 순간에 옆에 제사장 한 분이 서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뚜 나팔을 봅니다. 뭔 뜻이겠어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런 그 나팔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또
사람이 하나님 향해서 나팔 소리를 내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0장 6절까지 나오죠.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나팔을 불어요. 나팔 소리를 들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약속까지 약속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는 거, 부는 거,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상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양간 나팔의 소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 느낌 어떤가 한번 느껴보세요. 자, 듣기 좋았습니까?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분이 듭니까? 자, 이방인들은 뿔을, 이 짐승이 뿔을 죽은 사람 머리에 붙여서 신격화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은 마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듣기 좋잖아요? 신비스러운 소리, 나팔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신명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양각나파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여기 사진 소개했죠. 뭐야, 첫 번째 위에 있는 거 제사장이 하늘 향해서 뿔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그림은 사진은 이방인의 우상입니다. 우상. 본래 왕했던 자인데 죽으니까 머리에다 뿔을 붙여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지금 어리석죠. 자,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유대교도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적에 귀로 소리만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들으라, 샤마, 그 말은 듣고, 깨닫고, 행하라. 그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듣고, 깨닫고, 행하라. 그것이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 나팔 소리 들을 적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자, 이해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자, 상의 문자로 히브리어 공부를 하면 저절로 그 뜻이 이해되면서 자동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알파벳을 못 이운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신령 기쁨을 즐기시면서 저절로 단어가 기억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알파벳이 조합되면서 그 의미가 살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은 가볍고 쉽다. 말씀에 깨달아진 손꿀 같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초니까 우리 간단하게 앞 기초 앞부분 알파벳만 간단히 공부합니다. 간단해요.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알렙, 벳, 딤멜, 달렛, 해, 바브, 자인. 자, 여기서 알렙 소머리죠. 그 다음에 벳, 텐트의 평면, 한 집의 평면 보양입니다. 그래서 집을 뜻합니다. 김멜, 뭐 의자 같죠? 뭐 니은자 같은데, 그 다음에는 뭐 뾰족한 뿔, 기역자 모양의 뾰족뿔이 있죠? 이 뭐냐면 다 낙타 등 뾰족봉, 그 다음에 낙타 높이 들린 낙타 안장, 그래서 김멜, 영어의 지, 이것은 낙타입니다. 그 다음에 달렛. 달렛은 문이에요. 텐트에 달려있는 문 연상하면 돼요. 달렛. 이것이 델타로 히브리어
델타로 발전되고 영어의 D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가 모든 언어의 그 기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그 다음에 영어로. 자, 성경도 맨 처음에 히브리어로 쓰였죠. 두 번째 그리스어로 번역됐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됐죠. 이게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를 우리가 알면은 뭐냐면 가장 오리지널, 가장 첫 번에 하나님 말씀, 문자어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사용 문자는 맨 처음 모세의 손에 기록된 그 문자니까, 자,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공부에 우리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는 나타나신 하나님. 뭐냐, 어떠세요? 손을 높이 들고 있는 사람 형상이죠. 두 번째는 바람이 슉 부니까 바람이 이게 움직이는 그런 형상이죠. 해, 나타나신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해, 기억하세요. 해, 입으로 해, 바람 불어내는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을 벌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시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자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부시고 숨을 내쉬며 이때 숨을 내쉬며 헤 바람을 불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도 받고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시다. 그 다음에 바부. 이 바부는 뭐냐면 텐트 말목. 이 본래 텐트 말목 나무로 만든 텐트 말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뭐야? 대못. 이렇게 대못으로 발전했죠. 바부. 그 다음에 자인. 자인은 본래 꼭 스케이트 날 같은데, 본래 칼날 했으면 손잡이. 아래에 있는 건 손잡이, 위에는 칼날. 이 칼날이 이제 길어지면은 칼이 되고, 또 칼날이 또 힘세게 되면은 도끼가 되고, 이런 자인. 그래서, 자르다. 그런 뜻이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리스어와 영문의 어원입니다. 히브리 알파벳과 영문 알파벳의 차이를 검토하시면서 한번더 복습합니다. 우리 영어 공부도 기초는 했죠. 자, 여기 한번더 따라서 읽으면서 오늘 공부 마무리합니다.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하트. 하트는 성전입니다. 템플, 성전의 하트. 그 다음에 테트. 테트 동그라미 각게 빗죠. 이것은 광주리. 맛있는 음식을 담은 음식 광주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드. 요드는 뭐예요? 사람의 팔입니다. 팔굽을 구부린 사람의 팔. 팔로 뭘 잡죠. 그 다음에 카프. 이 카프는 사람의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을 간소화했습니다. 카프. 지키다, 보호하다. 혹은 장악하다, 붙잡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맨, 꼬부라지 작대기 뭐가 같아요? 목동의 지팡이입니다. 스태프. 예, 목동의 지팡이. 이제, 예, 라멧, 그럽니다. 라멧. 한번 따라 합시다. 알렙, 벳,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멧.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God bless you. Shalom. Shalom.